방을 한번 뒤집어 볼 거예요.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라서 얼굴은 공개할 수가 없답니다. 여름이불을 집어넣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소재는 아니에요. 이거 커버도 이게 커버고 어디갔지? 무슨 음악을 들어볼까? 공사장 소음과 함께 일지 사탄부터 여름 옷들을 넣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휴, 언제 정리합니까? 화이팅, 화이팅. 여기는 온무덤의 현장이고요.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아니야, 괜찮을 수 있어. 니트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니트는 개어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보세요. 여기는 일단 이불빨래 지금 돌리고 있고, 건조기랑 전기장판 이제 깔아놨고요.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거랍니다. 옷장 속을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아직 책상은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여기 서랍도 여기 위에 있는 화장품을 이렇게 착착착 정리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정리 좀 했고요. 좀 씻지도 않아가지고 엄청 찌질찌질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나머지 정리들은 이불 끝내고 와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안녕. 저는 씻고 왔고,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아주 냉수 마찰로 후다닥 씻었습니다. 내일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또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잠에 들 예정입니다. 택배 온게 있어서 택배 좀 뜯어보려고요. 피부에서 핸드밤, 립밤.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시트러스 샤인이라는 향기고, 립밤을 3개 보내주셨는데요. 버블리 모브. 제가 모브 컬러를 또 좋아하잖아요. 좀 궁금해지네요. 플러스 리얼이라는 곳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더마 스킨케어. 제가 시카랑 또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오호.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주셨는데, 엽서가 되게 예뻐. 전 이런 거 예쁜 엽서 있으면 또 모으거든요.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하고 나면 몸은 조금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처음에 막막하고 해도 하고 나면은 진짜 너무 깨우네.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준비를 다 했고요. 건조기 이불에서 꺼내서 이렇게 올려놓고만 가면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퇴근하고 오니까 너무 진이 빠지네. 숙여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감았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옷 정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10시가 넘은 시간이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옷 정리를 내일로 좀 잃어볼까? 옷 정리하면서 저번에 옷장 소개하는 영상처럼 막 아우터들 입어보고 좀 그러고 싶은데, 공사가 거의 하루 종일한단 말이에요. 거의 해지기 전까지 직전까지 하기 때문에 촬영할 시간이 있을런가 모르겠네. 괜찮아, 할수 있어. 붓기가 싹 빠졌네, 아주 밤되니까. 내일 받은 것도 약간 요런 톤 다운된 보라색으로 발랐어요. 네이비로 할까 하다가 요걸로 했답니다. 만족스러워요. MBTI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INFP거든요? 제가 완전 극 INFP인데 P가
피 성향이 진짜 강했단 말이에요. 거의 80%? 지금 거의 제 성향이 진짜 강해졌어요. 그래서 인프제랑 인프피랑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계획형 인간이 좀 되고 있는 저입니다. 이불 정리 끝. 저의 바디 필로우 베개 1, 2, 3 목베개 무민 인형 저기 숨어 있고 여기 인형. 요즘 바디 필로우 없으면 진짜 못 자거든요. 아주 좋아.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요 바디 필로우 진짜 강추입니다. 씻고 왔고요. 아이고, 허리야. 이제 진짜 찐 겨울이 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스킨케어를 안 하면 엄청 땡긴단 말이에요. 속 당김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지금 거의 안 땡겨.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저번에 안티에이징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VT의 리들샷 100입니다. 다른 스킨케어보다는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달라서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매일 밤 나이트 케어 제품으로 제일 첫 단계 요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3번 정도 펌핑을 해서 충분히 요 정도 양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약간 따끔따끔 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미세한 침을 맞는 그런 느낌인데 이 다음 단계에 할 스킨케어 제품의 유효 성분을 더 깊이 있게 침투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이런 화장품 제품에선 유명하잖아요. 이 VT의 리들샷이 되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살짝 눌러서 충분히 흡수를 시킵니다. 라프텔의 세럼이고요. 3번 펌핑해서 이것도 충분히 흡수를 시킵니다. 아직도 좀 따끔거린 느낌은 있어요. 본품을 먼저 사기 걱정된다 싶으신 분들은 다이소에 달려가서 이거 한번 써보시고 본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같이 사용하니까 아침에 느껴지는 건조함이 확실히 없더라고요. 이렇게 크림까지 흡수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결국엔 옷 정리가 내일로 미루게 되고 오늘은 진짜 피곤해서 이만 자야 될 것 같아요. 안녕. 저는 아침에 잠깐 출근했다가 밥을 먹었고 다시 좀 정리를 해보려고요. 화장품 정리도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네요. 그래도 어제 깔끔해진 집에서 자니까 아주 잠이 솔솔 잘 오더라고요. 완전히 깔끔해지진 않았지만. 그러면 다시 청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드레스룸, 원래는 거실이었지만 이리로 왔고요. 여기는 광장이 옷으로 난장판까지는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바지들. 바지들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걸 데가 다 없는데 그래도 일단 착착 꺼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요 봉을 설치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막 걸었거든요. 컬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옷이 안 보여. 옷이 안 보여요. 컬러별로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일단 제일 좋더라고요. 컬러별로 정리를 할 겁니다.